서밋극장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사울 왕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되자 사울 왕의 마음은 점점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커져갔어요. 교만해진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찾아왔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뿔병에 기름을 채워 그곳으로 가라. 이 시대에는 뿔병에 성스러운 기름을 채워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뜻해요. 한편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인 엘리압은 키와 몸짓이 크고 매우 매우 잘생겼어요. 사무엘은 그의 멋진 외모에 반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후 둘째 아비나답을 보아도 셋째 산마를 보아도 넷째와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다 여기 있는지 물었어요. 아직 막내 아들인 다윗이 남아있는데 양을 지키라고 저 들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게 하였고 드디어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하느라 형들과 달리 옷도 얼굴도 지저분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얼굴빛은 팔그레 붉고 눈이 초롱초롱 빼어나며 반짝반짝 아름다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 위에 부었고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빛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내면의 빛을 내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시는 분이랍니다.